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은 독자 생존으로 가닥을 잡고 STX 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은 분리 매각을 추진합니다.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업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이 경찰에 적발돼 운영자와 보육교사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경남 도의회에서 열려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창원에서는 가고파 국화축제가, 거제에서는 섬꽃축제가 시작돼 다음 달 초까지 가을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 해양을 독자 생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형 조선 3사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STX 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은 분리 매각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다음 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대형 조선소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현안 점검 회의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핵심 역량을 집중해 사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드릴십과 해양플랜트, 대우조선은 LNG 운반선과 특수선, 현대중공업은 상선 분야를 특화해 위기 극복을 추진합니다. 대우조선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독자 생존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 진단을 맡은 맥킨지는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봤지만 정부는 판단을 달리한 겁니다. 대우조선을 해체했을 때 예상되는 대량 실업과 최대 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고려됐다는 해석입니다. 한편 기업 회생을 밟고 있는 STX 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은 다음 주 분리 매각이 추진됩니다. 애초 STX 조선, STX 프랑스와 함께 매각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이 고성조선을 분리 매각하기로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때문에 남은 STX 조선과 STX 프랑스만 묶어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STX 조선의 회생 여부를 결정할 관계인 집회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나트사로부터 15만 7천 톤급 유조선 3척을 2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 LNG 운반선 2척에 이달 유조선 7척을 수주한 데다 연말에도 해양 프로젝트 수주가 예정돼 실적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분기 당기 순이익 1,200억 원으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희망퇴직 접수를 연장한 결과 오늘까지 9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은 오는 31일 신청을 마칠 예정이어서 희망퇴직 1,000명이었던 애초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1일까지 500여 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원장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해왔지만 보육교사들은 알면서도 보조금 횡령을 모른 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빼돌려오다 경찰에 적발된 한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담임 보육교사를 고용했다고 신고했지만 사실은 시간제 교사를 고용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담임 교사에게만 지급되는 근무 환경 개선비와 처우 개선비 등 보조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48살 김모 씨가 이렇게 어린이집 네 곳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가로챈 보조금은 5,100만 원입니다.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애기들 오후 한 2, 3시 되면 데리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운영비가 거의 많이 들어갔죠. 시간제 교사들은 담임교사 급여를 받고서는 일한 시간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원장이 가져가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하루 3, 4시간만 일하고도 8시간을 일한 담임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이 교사들로부터 챙긴 돈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매월 20일경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월급을 그걸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매월 말경에 실제 보육교사가 일한 만큼 그 월급을 지급하고 그 차이만큼은 자기들 횡령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원장 김 씨와 보육교사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소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 마련 등 주민소환 제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도 입된 주민소환 제도. 지금까지 81번 시도됐지만 실제로 투표가 치러지고 소환이 성사된 건 경기 하남시 의원 2명뿐입니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소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명 장소와 일시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어디서 서명운동 한다 하더라, 거기 가서 서명해. 이런 걸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러면 어디서 서명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다 지나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또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유효 서명 기준을 현행 유권자의 10%에서 최저 5%까지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유효 서명의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10장 내에서 분리해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근대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투표가 치러질 경우 투표율 33%를 넘어야 개표한다는 법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 투표를 3분의 1, 33.3%는 이런 여러 가지의 남용과 장벽의 문제를 이제는 재검토해 나가면서. 또 주민소환 운동 비용의 공영제 도입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 등도 건의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 본부의 제안서를 토대로 국회에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 단연 국화죠. 창원에서는 국화 일억송이가, 거제에서는 가을꽃 일억송이로 화려한 작품을 선보이는 축제가 각각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꽃향기를 맡으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마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형형색색 화려한 국화꽃이 피어납니다. 바람을 따라 국화향기가 코끝에 전해지고 새벽부터 내린 비를 머금은 국화가 가을 운치를 더합니다. 올해로 16회차를 맞는 마산 가구파 국화축제를 위해 준비된 국화수는 모두 11만 송이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일 품종으로는 전국 최대 꽃축제인 마산 가구파 국화축제.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마산만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화축제를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와서 보시면은 더욱 묘미가 생길 겁니다. 조선의 도시 거제를 상징하는 유람선에 국화꽃이 피고, 바로 옆 11헥타르의 대형 광장은 맨드라미와 해바라기와 같은 가을꽃 일억송이가 수수한 자태를 뽐냅니다. 활짝 핀 꽃을 배경 삼아 추억을 담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첫날 이래 보니까 동화 나라에 와 있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고요. 가족과 함께 와서 구경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폭염 탓에 국화가 늦게 자라 현재 60% 정도 개화한 상태. 하지만 2, 3일 내로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국화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NC 다이노스가 내일부터 두산 베어스와 우승을 놓고 격돌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NC는 스튜어트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고 두산은 니퍼트를 선발로 응수합니다. NC는 두산의 시즌 전적 7승 9패로 비교적 열세에 놓여 있는 가운데 두산의 탄탄한 선발진을 NC의 중심 타선이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가 승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노조가 시민단체와 함께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과 사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와
창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창원시와 창원시내버스협의회를 상대로 보조금 집행과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창원시의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리 감독, 버스업체 보조금 사용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시가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발전 방안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신공항 개항에 따른 소음 영향권 예측과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분석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